서울흥에는 다섯 위의 능과 두 개의 원, 한 개의 묘가 있습니다. 두 개의 원 중 오늘은 순창원에 갑니다. 조선의 13대 왕 명종과 인순왕후 심씨 사이에 후손이 늦어지자 명종의 어머니 문정 왕대비는 경빈이 씨, 순빈 정 씨 등 후궁을 연이어 들여보내 아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. 그러나 결국은 왕비 인순왕후 심 씨에게서 1551년 순회세자가 태어났습니다. 순회세자는 7살에 세자가 되고 11살에 공회빈 윤 씨를 세자빈으로 맞았습니다. 병약한 세자가 13살에 사망하자 공회빈 윤 씨는 왕비가 되지 못하고 궁에 머물다 1592년 임진왜란 직전에 사망하였습니다. 왜란으로 선조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신주마저 분실하여 빈 제궁으로 순회세자 능침에 합장하였습니다. 순창원입니다. 순창원은 조선의 제13대 명종의 맏아들인 순회세자와 공회빈 윤 씨의 원입니다. 순회세자는 7살에 세자가 되었으나 13살에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왕이 되지 못했지요. 공회빈 역시 1561년에 세자빈이 되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왕비가 되지 못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해 159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왜란 중에 혼란 중에 시신이 수습되지 못해서 선조가 왜란 후에 신주를 만들어서 순회세자와 합장한 그런 원이 되겠습니다.